여러분, 2012년 3월 11일, 일본 미에현의 마츠사카시라는 곳의 산림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고베시 다루미구라는 곳에서 철근 가공업 일을 하고 있었던 당시 32살의 이츠세 아츠시라는 남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부검 결과 이 남자의 사망 사인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지 무려 3, 4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상성 뇌 손상, 두개골 골절 이외에도 이 시신에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이 남자가 사망했고 이 이후에 범인들이 이 사체를 이곳에 유기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한 이 시신 허리와 엉덩이, 몸 이곳 저곳에 여러 타박상과 여러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산에서 넘어진 정도의 작은 상처 자국이 아니야. 신발도 없고 발 부분의 상처도 심하고 아무래도 이 남자 죽기 직전까지 맨발로 산길을 걸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츠세라는 이 남자가 사건 당일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해 이 산림 쪽으로 오게 됐고 도망가려고 맨발로 도망치다가 다시 붙잡혀 죽게 됐을까? 그 후에 시신이 유기가 된 걸까? 이 이츠세라는 남자는요, 2011년 10월부터 마츠사카 시내의 기숙사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자기 본집인 고베시 다루미구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이 됐고, 그 후에 이츠세 씨의 가족은 이제 이츠세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바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에 다시 이 가족들은요, 뭐 하는 거냐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마저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졌는데 나 몰라라야. 내 가족 아니다 이거예요. 이 이츠세 씨의 가족들은요, 이 경찰한테 무려 6번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제발 좀 수사에 들어가 달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경찰, 긴급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수사 진행하지 않았어요. 별로 긴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기다려 보세요. 친구 집에 놀러 갔나 보죠. 아니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뭐 놀러 갔나 보지. 그렇게 무려 몇 개월이 흘러서 국도에서 약 5m 정도 들어간 마츠사카시 이이난초의 한 산림에서 엎드린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시신을 발견했을 때 가족들 정말 정말 비통했겠죠. 당시에 이 시신에는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만 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돈도 시신에 그대로 있었어요. 약 1,300엔 정도? 시신이 발견된 국도는요,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고, 저녁에는 더더욱 교통량이 적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오토바이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이츠세 씨는 2011년 11월 20일 오후 6시쯤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 자기 친가를 뒤로 하고 지하철 루미역으로 갔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때요, 이츠세 씨는 이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이때 한 거예요. 나 지금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다음날이 됐는데 출근을 안 했네? 기숙사 가봐도 없네? 연락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있고 기숙사에도 없다고. 아무래도 경찰은 이츠세 씨가 사건 당일 본가 쪽인 루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가 있는 이세 나카가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본가에서 출발해서 기숙사가 있는 역까지 왔어. 이 역에 도착해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기숙사 근처에 있는 역까지 와가지고 그 역에서 나와 기숙사로 걸어가는 그 도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을까. 이츠세 씨는 평소 되게 온순한 성격으로 트러블 같은 거 전혀 없었다고 해요. 누군가와 적질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추가 조사 결과 지방도로 근처에서 이츠세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드라이어와 만화책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방과 신발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왜 이츠세 씨를 살해한 걸까? 돈이 목적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 그대로 있었으니까. 옆에처럼 이츠세 씨의 물건이 뚝뚝 떨어져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왜, 어떻게, 누가?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곳 저곳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달라. 이 전단지를 보고 몇몇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명은 사건 당일 시신이 발견된 근처에서 저녁에 뭔가 땅을 파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차량 한 대가 정차 또는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 그 이상의 제보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건장한 한 남자를 이토록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도대체 범행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미제 사건입니다. 단서도 정말 너무 없죠? 맨 처음에 가족들이 6번이나 수사 의뢰를 했을 때 그냥 그때 바로 첫판에 수사를 진행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이게 끝입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허무하기도 한 그런 사건인데 도대체 이츠세 씨의 물건은 왜 뚝뚝 떨어져 있었던 걸까? 이게 말하는 건 뭐인 걸까요? 좀 더 제보와 단서를 찾아서 늦더라도 이 사건이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한 산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체 유기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